제가 섣불리 잘못 가르치려고 들었다간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러한 각도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권이냐 신권이냐 하는 것이에요. 인권이냐 신권이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유가 없다면, 사람이 인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를 흘린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인권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인권을 주장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신권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함이에요. 내 자신을 위함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고, 나의 인권과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조금씩 변형시키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신데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고 거북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황금 송아지 같은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만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신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의미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